뱀부부 밴쿠버에서 부동산으로 부자 되세요. 뱀부부 리얼티 그룹의 오영환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메트로타운에 세워지는 새로운 빌딩 프로젝트 오닉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폴리건입니다. 이미 45년 동안 밴쿠버 지역에 한 3만 4천 채의 집을 지었던 아주 믿을만한 기업이고요. 오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타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트럴 역하고도 가깝고요. 그리고 헬터슨 역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메트로폴리스, 메트로타운 역에 있는 큰 몰하고도 또 이제 도보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리하게 쇼핑과 공원과 그리고 내가 생활 할 수 있는 교통 여러 가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완공은 2028년이고요. 텔러스의 트마스 빌딩 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또 도어락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누가 왔는지를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34층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260채의 유닛이 판매가 됩니다. 170채의 2베드, 그리고 5채의 3베드, 그리고 1베드는 80채가 판매가 됩니다. 가장 많은 분량이 2베드고요. 현재 지금 메트로타운의 판매 가격은 1,400스퀘어피트당 1,300불에서 1,400불 정도를 호가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오닉스 같은 경우에는 260채 중에서 130개 유닛이 1,200불대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70개 유닛 같은 경우에는 1,100불대로 맞춰져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그리고 또 현재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4점 중반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028년도 완공했을 때 2.99%를 2년간 보증을 해주는 그런 개런티를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자율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2.99%를 이제 현재 이자로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줘서 한꺼번에 돈을 빼주는 그런 프로모션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빌딩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리브 에비뉴, 바로 이자에서 팔았었죠. 펄라가 지어지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펠터슨 역이 바로잡고 있고 길 건너에는 센트럴 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1층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사우나 바렐 그리고 플런지 풀까지 다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요가룸 그리고 두 개의 2베드하고 하나의 3베드 유닛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34층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거기엔 또 하나의 또 멋진 전세들이 유용할 수 있는 아메니티가 있습니다. 1베드부터 3베드까지 이제 판매가 되는데 모든 코너 유닛은 2베드, 2베스 유닛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6층부터 18층까지는 중앙에는 다 1베드가 차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층부터는 2베드 유닛만 자리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베드 가족을 이루거나 또 렌트할 때도 사람들은 또 1베드보다 2베드가 더 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5층 이하의 1베드에는 주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차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은 3만 불이면은 주차를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정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3만 불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용이고 내가 차가 없어도 충분히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차를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원베드룸이 이렇게 차등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구입 가격을 정하실 수 있게끔 그런 선택을 들어갔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보시고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10월 5일 날 이제 저희가 셀렉션 폼을 쓰거든요. 셀렉션 폼 써가지고 여러분 좋은 유닛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밴쿠버 오영환 부동산입니다. 스파하고 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층에 보면은 34층에 스카이 라운지가 또 마련되어 있어가지고요. 좋은 아메니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지만은 옆쪽에 이렇게 발코니로 해가지고 굉장히 구분을 잘 지어놔가지고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버니 슬레이드, 그 다음에 펄 그레이,
I love white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보리 화이트는 조금 이제 밝은 색깔이고요. 펄 그레이는 중간 정도, 그리고 에보니 스타일은 조금 어두운 계열입니다. 지금 보시는 디스플레이 홈은 에보니 슬레이트입니다. 좀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분하고 조금 약간 큰, 여기가 이제 투베드룸이 많기 때문에 원베드보다는 이렇게 좀 가라앉는 느낌, 편안한 느낌의 그런 컬러 스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쿼츠 상판도 두껍고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주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펄거 밀라노 프랑스 패키지 들어있고, 그리고 바깥을 보면서 이제 설거지나 음식 프렵할 수 있는 유리 윈도우가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일랜드가 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제 의자 놓고서는 아침 식사 이렇게 가능하게끔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실도 지금 커다란 침실이 잘 마련되어 있고요. 퀸 베드, 그리고 이제 옆에 놓을 수 있는 테이블, 그렇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펄 그레이 컬러 스킨입니다. 조금 이렇게 밝은 계열이고요. 그리고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상부장, 하부장이 투톤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세련된 느낌 주고 있고요. 펄거 밀러의 플라이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지금 캐비넷 이런 것들이 너무 견고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소프트 크림 존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컬러 스킨은 지금 베스룸하고 이제 키친만 되어 있는데, 플로팅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싱크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LED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네. 메르스 캐비넷을 같이 겸용하고 하고 있는, 네, 그런 적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또 폴리건에 또 이렇게 시그널처럼 할 수 있죠. 샤워 벤치, 앉아가지고 샤워할 수 있는 벤치,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커다란 레인 헤드 샤워, 그리고 샤워 원드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